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오색계단 풍이 수려함을 보였는데 이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 따라 뒹굴기도 하고 또한 보여지는 산의 모습들이 많이 스산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내년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숙성의 과정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시간인 매주 화요일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 가장 보편타당하고 올바른 행복한 삶의 방법과 진리를 터득하신 부처님께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불교이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가장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야 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마음 또한 자신을 낮추는 하심법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선지식님들과 또한 원효대사의 일을 예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간혹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또한 아유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혹은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을 종종 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들처럼 복이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욱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보면 전생의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덕목을 쌓았기 때문에 얻어진 그런 복락의 과보이고 또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여자 보살님들보다 조금 더 복을 지은 분들이 남자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큰 복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열반하신 지 이미 26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그러한 부처님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또한 큰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전을 여는 개송을 보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악음문견득수지요 원해열의 진실이라 해서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 법 내 이제 보고 듣고 얻어서 받아 지니게 됐으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고 또 그 법대로 실천을 해서 항상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중국 부파불교 여행을 받은 우리 불교는 여러 가지 종파불교와 습정균회 등을 행해왔는데 이 습정균회다 하는 것은 바로 선정과 지혜를 골고루 닦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조선시대 후반에는 거의 조선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해서 호국불교, 통불교의 선교, 일치를 합병했습니다.
합병을 했었어요. 그런데 1954년부터 분규상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립을 해서 발족이 되면서 다시 분파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약 100여 개 종단이, 비공식적으로는 약 130여 개 종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고 없음조차 둘이 아닌 바로 유무불이와 모두가 한결같다 하는 동체 대비의 사상이고 추구하는 목적 역시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는 어느 특정한 종파나 계파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의 어느 이치가 우주의 진리가 아닌 것이 있고 또한 부처님의 법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겠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빈부귀천, 산홍공상, 종단, 종파의 차별이 없으셨고 우리 불교는 또한 구국재민의 대승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소승, 대승, 일승을 초월한 통불교를 건설을 했어요. 더욱이 우리 조상들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민족혼을 되찾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온갖 정열을 쏟아와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오색인종이 한 식구가 되었지요. 한 달 두 달 걸어다니던 천리길을 하루에 갔다 오고 또 천주교와 불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수련회를 하는가 하면 미주 유럽 둥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불법이 팽창해지고 있고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런 작금의 시대에 1600여 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불교가 이제는 보다 더 확고부동한 쇄신을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출가란 머리를 깎는 것만으로 출가라 하는 것이 아니죠. 능히 대정진을 일으켜서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제해주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출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연한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 불자님들은 불상에서 도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마음에서 구해야 하고 산중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두 팔에서 보물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정령으로 불자님들의 마음과 또한 두 팔이 부지런하다 하면 그 속에는 엄청난 도와 보물이 샘솟을 것이지요. 그럼 잠시 우리 불교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의 인연 정 아무개. 사찰이라 함은 불상이 모셔진 곳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불신감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대신해 준다거나 내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가서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서 잘해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절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절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다니는 절에 스님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그동안 지녀왔던 나의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차츰차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와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서 산행을 하기도 하고 절도량을 찾기도 하고 다소나마 편안함을 얻을 수 있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답답함이 없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한 나는 스님께 의뢰를 하고 불교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진리 공부로 마음을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하고 강의 테이프를 듣는가 하면 불경을 연구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과 흐뭇함이 가득하게 되어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낮에는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하게 되었고 저녁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방황했던 세월을 청산하게 되었고 모든 일들이 기쁨 속에 가득 채워져 지내다 어느덧 졸업의 날짜가 다가와서 논문이라는 과제를 접하게 되니까 그동안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해갔다. 불법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나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진리와 자아의 참 생명과 바른 인생관을 깨달으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을 일시에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도 부처님의 진리를 토대로 먼저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의 육신을 운전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우리의 육신이 부모의 태중에 생기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이며 또 이 육신이 100년을 지나 죽은 뒤에는 어찌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찌 감히 생의 가치를 안다고 논을 하겠는가? 우리는 흔히 자아는 육신 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 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있다고 하고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없다라고 하는데 비유하건대 이것은 바로 전기불이 전구 속에 환하게 불을 비출 때만 불이 있는 줄 알고 전구 속에 들어오기 전 발전소나 발전 공작을 하기 이전인 강물, 바닷물, 허공 양상 충만해 있는 그러한 불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다. 불이 켜졌을 때나 꺼졌을 때나 불의 성품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만해 있는데 우리 인연으로 사용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치와 같이 우리의 몸도 태어났다 죽었다 할지언정 자아의 참생명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한 늘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전깃불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땅, 물, 불, 바람 등의 물질과 선악으로 지은 업보와 미워하고 사랑함으로 맺어진 원친의 결연과 인연으로 생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누가 대신해서 나를 만들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토대로 자아를 찾아내어서 자기 스스로 항상 올바르게 세상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높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불교인으로서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예,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분이 기억이 생생한데 이분은 보살님이 절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반대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을 절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저에게 따지러 왔었는데 오히려 그때 발심이 되어서 보살님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그런 분이죠. 우리 불자님들께 불경부 좀 하세요 하면 꼭 승려가 되실 분이나 뭐 공부를 하고 또한 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불교에 대해서 승려가 될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한편으로는 불교의 내용이 일상생활과는 뭐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러한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의 일상생활 이야기냐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 대략 한 3개월에서 1년여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과제를 하나 주었었는데 자신이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불교와 또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그런 불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낸 내용들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불교의 정수를 알게 되었다 하고 정암흑의 거사님 냈는데 그동안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간단한 기본적인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정수를 알 수가 없었는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한눈에 정리가 되어서 환희심이 형성된 물론 겉에서만 맴돌았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남암흑의 거사님은 부처님께 빌면 복이 오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즉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께 엎드려서 빌면 얻을 수 있고 또한 복이 오고 구설도 면하게 되고 이러는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한 돌을 닦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요술적인 불교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참마음을 찾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서 차츰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관과 평안함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암흑의 거사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그저 말로만 하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번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진정한 불자로서의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자세한 설명으로도 어느 정도 타인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들게 되었습니다. 초발심자의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불교와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불교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진으로 더욱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일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또한 김암흑의 거사님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아르마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섬 하나에 불과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또한 유암흑의 거사님은 의외로 많은 이치가 담겨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했는데 과거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녔고 또한 일반 불교에 대해서는 부처님만 잘 섬기고 몇 가지 이치만 알면 정성에 따라서 복이 오고 집안이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의외로 많은 세상의 이치가 담겨 있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한 박아무개 거사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했는데, 저는 불교가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교 공부를 접하고 보니까 진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던 것이 못내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듯 커다란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삼독심과 십바라밀, 팔정도, 천수경, 반야심경 등의 뜻을 알고 보니 부처님의 법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하나하나의 진리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현재는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삶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위대하고 큰 것만은 아니어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자기를 표현하다가 떠나가는 무대에 불과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 지상은 우리들의 일터이자 휴식처가 되어주는 곳일 뿐이지요. 우리는 사는 동안 대부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고 또한 인생이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역경에 처할 때가 훨씬 더 많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의기소침을 해서 고독감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원망을 해본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네 인생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고 거기에는 힘겨움이 있어요. 혹여 인생을 쉽게 살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지요. 인생은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요. 고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시련이 항상 반복되는 그런 세상이죠.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보다 가치 있게 하고 또한 빛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성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심산유곡에 홀로 핀 그런 백합도 아니에요. 또한 부처님께 매달려서 빌고 애원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핀 노력의 열매인 것이지요.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노력은 기적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부처님의 진리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돈도 벌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치가 다 담겨있어요. 부처님께 빌고 경전에 빌고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하신 말씀을 경전을 스스로 찾아서 읽어서 보면서 느껴서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함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한 날들 만드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10분 무명을 밝히고의 반야의 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정사를 클릭하시고, 그동안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